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시선 30번째 시간 시선 태그로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일파만파 시민 편집단이 주목한 뉴스들을 정리하는 시간 시선 태그입니다. 11월 첫째 주 시민들은 국정원 관련 뉴스를 가장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받은 뉴스 키워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 3위 이명박 전 대통령, 4위 국정감사, 5위 국정원 정치 개입입니다. 끊이지 않는 정치 개입 의혹, 국정원이 1위입니다. 이번엔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을 자처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일파만파엔 원세훈 녹취록 조작, 국정원 직원 증언 리허설 등 국정원 파견 검사들의 행적 관련 뉴스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일파만파 시민 편집단은 국정원 검사들을 향해 이런 총평을 날렸습니다. 이런 놈들을 검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위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현기환,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국정원 상납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의 사람들이 뉴스 인물이었습니다.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은 특히 안봉근과 이재만, 이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긴급 체포부터 검찰 수사 중 나온 이들의 자백과 진술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분류됐던 이들의 검찰 수사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3위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의 질문은 이번 주에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소식, MB정부 당시 다스가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히든챔피언에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의혹,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다스 성장 배경에 이전 대통령의 현대차 밀어주기가 있었다는 의혹 등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성적을 매긴 기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에 제3자 개입 의혹을 제기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 MB정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줄 당시 군용기와 충돌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한 계약을 고발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은 피감기관을 상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의원만큼 주목받은 증인도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네이버가 국내에서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실명을 언급하며 게임판 농단 세력의 존재를 주장한 여명수 게임물관리위원장 등이 국감뉴스 주요 인물로 선별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선태그였습니다. 일명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상 편성액은 지난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간 약 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이 넘는 4조 7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의 경우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현금으로 찾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데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면서 국가 기밀을 이유로 영수증 제출을 면제받는다. 특권이라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안보 활동에 사용됐다면 이해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용처를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억 원씩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이 밝혀졌고 선거 전 여론조사 비용과 비서관, 수석들의 용돈까지 챙겨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국정원의 돈을 쌈짓도 쓰듯 사용한 것도 경악스러웠지만 상납된 그 돈의 원래 목적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요구에서 상납받은 수십억 원대 돈은 국정원의 특수공작 사업비였습니다. 국정원의 특수공작 사업비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급히 쓰는 돈과 해외 공작 사업비, 대테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김병기 의원은 특수공작 사업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공작금을 안 쓰고 놔두는 건데 그걸 썼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다른 돈도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돈을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뽑듯 뽑아간 것입니다. 돈을 전달받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었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전 비서관의 진술과 달리 검찰은 정권 실세였던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았던 시기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일부가 주택 구매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특활비 상납이 드러나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만의 일이겠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자유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을 것이라고 곧바로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박 전 국민의당 의원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받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말한 지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더 나아가 박정희 정부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언론사, 시민단체, 대학교수, 그리고 박근혜 정부 주요 청와대 인사들, 지금까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단체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오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바로 국회. 금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은 이 눈먼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들이 물타기 하려는 건 혹시 이 때문이 아닐까요? 동PD의 눈이었습니다. 일파만파 속 뉴스 인물을 조명하는 시간 시선인물입니다. 시선인물 열 번째 주인공은 임은정 검사입니다. 임은정 검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라는 공식 직함보다 검찰과 싸우는 검사로 대중에게 익숙합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의 백지 구형 방침에 항의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법무부로부터 정직 4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 검사는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며 곧바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약 4년이 흘렀습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백지 구형이 적법한 지시라고 볼 수 없어 무죄 구형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사,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은 사필귀정이란 짧지만 강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임은정 검사의 사필귀정을 경험한 바로 그날, 우리는 사필귀정을 맞은 또 다른 검사를 목격했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검사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에 파견간 검사들이 발벗고 도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검사는 검사 선서 후 비로소 검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와 국정원 검사들도 마찬가지.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검사 선서의 끝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시선인물 여기서 마칩니다. MBC 적폐 1호가 이렇게 청산됐습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만이 가결됐다는 소식에 검사란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일이 위증교사? 이러고도 검찰개혁이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나? 국정원에 파견간 검사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증언 교육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리틀 이명박이 우글댄다. 한버스 회사와 소속 버스기사들이 직무교육을 원하는 노동자에게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을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그네 씨. 예, 503번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의 MB입니다. 언론 장악의 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MB입니다. 얘들아, 아버지 오셨다. 에이, 반가워. MB 왔다. 아이고. 안녕. 뭘 잘했다고 또 여기까지 기어 나오셨어. 아이, 그러는 댁은? 응? 난 그래도 처박혀 있잖아. 아. 저 드가 계시지? 그쪽도 적당히 놀다 들어와요. 쫄지 말고. 어, 쫄긴? 아이고, 어차피 나도 별이 14개야. 내가 뭐 이런 걸 쫄 사람 보여? 아이고, 그 정도 잡범으로 머물긴 아깝지. 아, 시끄럽고. 애들 여기서 뭐해? 지금 이거 왜 모였어? 왜 모였어, 이거? 어? 쭉 둘러봐요. 뭐 하나.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뭐, 아이고, 야, 절마나 쟤, 응? 어? 그 옆에 저 PD 아니야, 저? 응? 어? 애들이 수척해졌지요. 그랬네. PD 수척. PD 수척. 다 이게 아이고 깜짝. 왜요? 오, 나 제 최승호 줄 알았어. 아, 최승호. 야, 닮았냐 저렇게. 나 요즘 예민해. 가로등 빛이나 전봇대 이런 데서 최승호 팍 지나올까. 와. 응? 그 튀어 나와 가지고 또 언론을 파괴한 주범이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그치. 응. 혓바닥 몇 번 낼름낼름 하고. 자네 요즘 어디 있나? 애쓰네. 너무 다 쓰지 말고. 이렇게. MB님. 응? 당신 언론 장악 주범 맞아. 너도야. 아유, 우리 잘 놀았지 뭐. 잘 놀았지. 원래 편하게 놀려면 언론부터 먹어야 되거든. 어, 그럼. 난 되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제일 먼저 총력을 막 기울인 게 언론 말아먹기였는데 뭐. 맛있었지요. 맛있었지. 언론을 먹을 때도 우리가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지. 내부에 있는 딸랑이들 충견을 찾아라. 이게 보면은 딱 각이 나오거든. 얼음 나오지. 일단 능력은 없으면서 야망은 가득한 애들. 잘 알고 있네. 그렇지. 이글이글. 눈이 아니 눈시까지 빡해가지고 어디든 응? 응? 올라갈 데 없나 이러고 있는 애들. 그리고 머리 나쁜데 부지런한 애들. 아유, 최고다. 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쏙쏙 골라가지고 완장 채워놔봐. 그럼 뭐 얘기 끝나 바로. 미쳤지. 걔네들이랑 같이 이제 블랙리스트 짜가지고 이렇게 누구는 내쫓아라. 어. 누구는 금지시켜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김미화, 극하고 뭐 윤도현, 김재동, 김여진, 배칠수. 아, 그 얼굴 반반한 놈 그거. 아닐 거예요. 그 반반한 놈이면 딴 사람 얘기하신 거야. 맞는 거. 반반하지 않아 걔가. 아무튼 셀 수가 없다고. 응? 내쫓고 응? 못 오게 하고. 갈아뿌리고. 아주 아작을 내버렸지 뭐. 근데 아, 나는 걔가 귀엽더라. 내 과야. 누구? 양치공주. 아, 그 양치 대첩. 너 잃을 거야. 잘하네, 잘 살리네. 또 피구 대첩지, 피구 대첩. 응? 우리 공주님 피구공으로 발 맞추네 누구야? 응? 동진이야? 왜 그랬어? 얼마나 아프셨겠니? 나는 그래도 걔가 하는 뉴스 되게 고마웠어요. 아, 그럼. 예. 우리 자유군갈. 권타박상 권행크랑 둘이 딱 해가지고 세트로. 비 오는 날엔 소세지 빵이 잘 팔린다는 소식입니다. 중요한 소식이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알통의 굵기가 정치적 성향을 좌우한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런 거. 네, 나는 가끔 저쪽으로 방송사 옮긴 그 손 사장이 안 나가고 여기서 그 소세지 빵 소식을 전해주는 상상도 혼자 이렇게 해보곤 합니다. 예, 여전히 혼이 나가서 아직도 아유, 안 돌아오신 것 같군요. 당시엔 뉴스가 아니었고요. 100분 토론, 그리고 라디오에서는 시선 집중을 했었는데요. 예, 제 뒤를 이어서 100분 토론 시선 집중,
누가 아 신동호 갖고 싶었나 봐요. 나 같으면 일부러 안 맡을 텐데 이게 쪽팔려가지고 그지? 예, 아무튼 MBC의 아나운서, 기자, PD, 동료, 후배 여러분들 힘든 싸움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힘내시고요. 예, 그런데 이런 정상화의 투쟁 이 와중에도 오히려 지금의 이런 과정들을 언론 장악이라며 바꿔서 프레임을 짜는 사람들이 있지요. 9년 장악의 부역자들. 그들을 보며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저 새끼들은 왜 여전히 저지랄인가. 이상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저기요. 그 여기 아니야. 아, 아니군요. 예. 아무튼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면 좋은 친구로 다시 보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됐다니까. 이제 가시고. 아이고 참 마무리 멘트 꼭 안 놓치려고 그냥. 이미 갔어.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갈까요? 아, 근데 발이 안 떨어지네. 아. 왜? 더 먹고 싶어서? 아니, 길이 좀 험해 보여. 옆방 열어두겠다니까. 아무튼 너 잘들 해라. 잘해야 돼. 응? 그래요. 잘해야지. 응.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온다. 끔찍하지 듣기만 해도 잘해 그러니까. 응? 근데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 진짜 아니, 깜짝이야. 말라니까 진짜 깜짝이야. 궁금해서 그러지. 시간 다 썼어. 빨리 가.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에선 클로징도 시민이 직접 합니다. 지난 화요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약 3주 동안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 일파만파 시민편집단도 국감 관련 뉴스를 공유하며 이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30번째 시선 클로징 주제는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편집단의 평가입니다. 지난 2회에 출연해 뉴스 보는 눈을 뽐내셨던 일파만파 시민편집단 양정훈 씨가 선정한 2017 국정감사 최고와 최악입니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활동이죠. 이번 국정감사 관심 있는 시민으로서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베스트는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탄압 등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의 부패와 적폐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빙산의 일각이지만 다 찾아내서 일벌백계해야 되겠죠. 워스트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비정상화 혹은 정치보복이라고 폄하하며 파행했던 세력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볼까봐 참 두렵습니다. 우리 세대의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되겠죠. 참 2017년 국정감사 최고의 유행어던데 그나저나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거? 이거? 지금까지 시선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